患者の運命は俺が変える。マイティーアクション X。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ANYPO 애니포입니다. 자 여러분 네 지금 오랜만에 뵙죠. 제가 최근에 좀 일이 좀 많아서 좀 늦게 이렇게 리뷰를 올리게 됐어요. 최대한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가져온 물건은 가밀라이더 에그제이드에 나오는 디럭스 가밀라이더 에그제이드 메모리얼 피니쉬 가샤트 세트입니다. 네 메모리얼 피니쉬 가샤트 세트예요. 메모리얼 피니쉬 가샤트 세트는 다른 분들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메모리얼 피니쉬 가샤트는 가샤트 안에 각 등장인물들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어요. 네 특별하게 판매된 가샤트죠. 네 이번 시간에는 리뷰를 하는데 이 메모리얼 피니쉬 가샤트 세트 안에는 가샤트가 5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5개를 제가 한 번에 전부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씩 따로 빼서 한 개씩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할 테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좀 기다려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박스를 보시면 가밀라이더 에그제이드라고 적혀있고요. 뭐 여러가지 습이 적혀있고 이것 때문에 지워져서 안 보이는데 디럭스 가밀라이더 에그제이드 메모리얼 피니쉬 가샤트 세트라고 적혀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본 케이스는 뭐 저쩌고 적혀있는 거고 자 여기에는 딱히 뭐 다른 게 없고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열면 여기 테이프는 제가 저번에 칼로 이미 뜯어놨기 때문에 여기만 그냥 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면 우리 종이가 나오는데요. 이 종이를 어떻게 들지? 이거 들면 찢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잘못 들다가 찢어지면 안 되니까 최대한 조심조심히 꺼내도록 할게요. 이 종이 진짜 저 이런 거 종이 찢어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찢어지는 건 찢어지는 거지만 됐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빼고 이것도 빼고 네 이렇게 종이를 다 빼고 이거는 여기다 두도록 할게요. 자 나왔습니다. 디럭스 가밀라이더 에그제이드 메모리얼 피니쉬 가샤트 세트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멋있게 우리 바이크 모양이네. 바이크가 된 레이저에 탄 가밀라이더 에그제이드와 스나이프 그리고 브레이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5명의 가밀라이더가 다 그려져 있고요. 갯무까지 있어요. 앞에는 갯무가 없네요. 여기도 똑같이 5명의 가밀라이더가 있고 여기 위에 갯무가 이렇게 멋있게 라이더킥을 하는 게 있네요. 그리고 나오는 데는 컨티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그냥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맨 뒤에를 보시면 이렇게 각각 레벨 1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그제이드 마지막 화 보시면 그 레벨 1 상태로 마지막 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쨌든 레벨 1 상태로 분리를 하죠. 네, 그 다음에 레벨 2 상태로 바뀌어서 판을 네, 다 때려 부숩니다. 뭐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저는 어디로 뜯는다? 왼쪽으로 뜯으면 이렇게 가샤트가 나옵니다. 오 다섯 개 세트가 아주 깔맞춤으로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 설명서가 있고요. 박스는 여기다 두도록 하고 네, 이야 멋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걸 열면 각각 가밀라이더 에그제이드 가샤트가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하나씩 들어가 있는데 보시면 에그제이드 가샤트고 그리고 헤드퀘스트 브레이브, 스나이프, 레이저, 그리고 갯무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부분에 스티커가 붙어있진 않습니다. 네, 앞부분에 스티커는 어디 있냐? 여기 있죠. 설명서와 함께 앞부분 스티커가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기존 가밀라이더 가샤트 스티커가 있고 게임 디자인 가샤트 스티커죠. 그리고 이번엔 가밀라이더들이 그려져 있는 레전드 라이더 가샤트 스티커가 있어요. 자 근데 기존 가밀라이더 게임 스티커를 붙이면 기존 가샤트랑 구분이 안 되니까 저는 이 레전드 라이더 가샤트를 붙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해보도록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편은 가밀라이더 에그제이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밀라이더 에그제이드만 빼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너희들은 뭘 하느냐. 잠깐 들어가 있어. 네 이렇게 멋있게 넣어놓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보도록 하죠. 네 가밀라이더 에그제이드 가샤트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가샤트는 우리 마이티 액션 X와 다를 바가 없어요. 네 똑같습니다. 그냥 좀 자세히 보시면 아니네요. 여기가 좀 칠해지는 게 달라졌네. 여기가 좀 일반 흰색이라면 여기는 안 보이게 좀 고급지게 칠해놨네요. 괜히 고급이 아니란 건가? 뭐 그런 거 빼고는 나머지는 뭐 다 똑같아요. 네,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에그제이드 스티커를 붙이고 붙여도 될까 근데? 아까운데 좀. 아니야 난 잘 붙일 수 있어. 잘 붙일 수 있어. 여러분 전 뭐다? 스티커의 달인이다. 아마도 아닐 수도 있어요. 가라 애니포 떠날 수 있어. 애니포 떠날 수 있어. 애니포
이리 보내. 아씨 못하겠다. 이게 일반 가샤퐁 이런 거면은 쉽게 할 텐데 오 완벽해. 와씨 완벽하다. 비싼 거라서 뭐 어째 이렇게 완벽하게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우 아주 좋아. 자 그러면 뒤에 절연 시트를 빼고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고! 여러분 들으셨어요? 자 이게 기본 마이티 액션 X 소리입니다.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마이티 액션 X는 그냥 마이티 액션 X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게임 소리가 나는데 이 경우에는 마이티 액션 X라고 말하고 그 뒤에 게임 그 뒤에가 펼쳐지는 효과음이 나와요. 그 다음에 게임 소리가 납니다. 오 좋은데? 자 그럼 다음 또 눌러볼게요. 환자의 운명은 내가 타이르. 환자의 운명은 내가 바꾼다. 네 다음 변신. 변신 다음 대변신. 대변신 다음 노 컨티뉴로 클리어 해주지. 자 다음 대변신. 대변신 다음 대변신. 대변신 네 다음 노 컨티뉴로 햄버거 스크루데. 노 컨티뉴로 햄버거를 만들어 주지. 네 주주버거 가셔트가 나왔을 때 했던 말이죠. 다음 자 연인 동시 플레이도 익세. 그럼 4명 동시 플레이로 가자고. 드라고나이트 헌터 때죠. 다음 대변신. 대변신 네 다음 피니쉬와 실사 도전이 기말이다. 피니쉬는 당연히 필살기로 해야지. 네 다음 믿으러 천재 게이머 M의 플레이어나 보고 있어. 천재 게이머 M의 플레이를 다음 게임 무슨 말 하는 거야? 내가 하고 있는 건 환자의 수술이다. 다음 僕が 게임병? 嘘だ. 僕を 騙そうとしてる. 내가 게임병? 거짓말. 날 속이려고 하고 있어. 오 이거 그 장면이잖아. 이거 그 장면이잖아. 다음 俺の 운명은 俺が 変える. 내 운명은 내가 바꾼다. 俺の 레벨은 맥시멈. 레벨 99이다. 내 레벨은 맥시멈. 레벨 99다. 네 운명은 내가 바꾼다. 다음 오마이오 리프로그래밍 쓰레. 널 리프로그래밍 하겠어. 다음 이리요. 고코로 쓰여이 3인의 나카마가 있어. 듬직한 3명의 동료가.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카리노 아스나 역을 맡은 마츠다 루카씨가 옛날에 얘기를 했었죠. 그 3명의 동료 중에 자기 얘기 안 했다고 되게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옛날 파이널 스테이지인가 거기서 무대에서. 자 다음 인류의 운명은 내가 바꾼다. 다음 컨티뉴로 당신이 손에 넣은 건 자신의 목숨이 아니야. 죄를 뉘우칠 기회입니다. 당신에게는 같이 싸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에무가 단크로토한테 하는 말이죠. 자 다음 그쪽이 그런 생각이면 이쪽도 타주지. 네 키리아가 적으로 됐을 때 키리아한테 하던 말이죠. 자 다음 내 무적 시간은 무제한이다. 자 다음 한 가지만 약속하자. 이제부터는 목숨을 빼앗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야.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같이 싸우는 거야. 자 다음 가르쳐주지. 우리가 최강의 의료팀이기 때문이다. 자 다음 게무데우스 네 운명은 내가 바꾼다. 자 다음 네가 뽀삐와 파라드의 목숨을 논하지마. 자 다음 네가 목숨을 논하지 마! 다음 크로노스 오마이오 공략스레. 크로노스 너를 공략하겠다. 다음 환자의 운명은 우리가 가해르. 환자의 운명은 우리가 바꾼다! 자 다음 크로노스
크로노스, 너의 운명은 여기까지다! 네, 크로노스는 운명은 내가 바꾼다가 아니고 여기까지라고 완벽하게 끝을 냈죠. 다음. 미래에도 기부 없애더니 환자도 一緒 病と 戦い 続ける. それが 僕たち 독터です. 미래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환자와 함께 병과 싸워 나간다. 그게 우리 닥터입니다. 캬, 명언. 자, 다음. No continue. 게임을 만들세. No continue로 게임을 만들어 주지. 네. 극장판에서 나왔던 얘기죠. Creator VRX. 자, 다음. 모든 운명은 내가 바꾼다. 자, 다음. 어떤 운명이라고 해도 바꿀 수 있어. 사람에겐 그런 힘이 있어.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다음. 사람이 살고자 하는 거, 그거야말로 모든 사람이 가진 운명을 바꿀 힘이다. 캬, 명언. 다음. 가자, 파라드. 캬. 다음. 네, 이게 끝이네요. 오, 대사 겁나 많아요. 야, 씨, 가자트 이걸 다 넣어줬냐. 쪼네. 와, 씨, 이거 진짜 할 게 많은데? 누르고 변신을 하면 대사가 나온대요. 와, 이거 보이세요? 와, 씨, 무슨, 아니, 뭐 대사가 이렇게 많아? 하나, 진짜. 와, 대사 진짜 많아요. 자, 보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자트를 넣었고, 레벨 1로 변신하면 대사 나오고, 레버를 열면 또 대사 나오고, 레버를 닫으면 또 대사 나오고, 레버를 또 열면 대사 나오고, 레버를 또 닫으면 대사 나오고, 레버를 또 열면 대사 나오고, 또 닫으면 대사 나오고, 또 열면 대사 나오고. 이제 네 번째까지는 대사가 흘러나오는데, 다섯 번째부터는 대사가 안 흘러나온대요. 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게이머 드라이버가 있어야겠죠? 오랜만에 말해보네요. 게이머 드라이버! 네, 바로 변신을 해보도록 할게요. 내 리뷰의 운명은 내가 바꾼다! 변신! 오, 기존 마이티 액션 X 음이 나오고 그 뒤에 노 컨티뉴로 클리어 해주지가 나왔어요. 자, 레벨 2로 갑니다. 고! 노 컨티뉴로 클리어 해주지. 자, 다음 또 닫고 또 열면 또 소리가 나요. 닫아볼게요. 엽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왜 있냐면 레벨 3의 가샤트가 꼽았을 때 그 음을 기다린 거예요. 자, 다음 갑니다. 다이 재변신이 나왔죠? 드라고나이트 헌터예요. 자, 갑니다. 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드래곤나이트 헌터가 아니라 지주 버거네요. 네 번째. 자, 그럼 이제 이거야말로 드래곤나이트 헌터겠죠? 네, 다섯 번 나왔습니다. 대변신. 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노 컨티뉴 클리어 해주지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 다음부턴
네, 대사가 없어요. 자, 그러면 기껏 대사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보긴 그렇죠? 해당 대사에 맞는 가샤트를 한번씩 꼽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부터 다시 갈게요. 고! 자, 레벨 1. 자, 이제 레벨 2. 네, 이게 레벨 2입니다. 자, 이제 레벨 3를 해야겠죠? 가보도록 하죠. 자, 이제 레벨 4로 가볼게요. 자, 레벨 4는 주주버거죠. 하지만 저는 주주버거를 안타깝게도 사질 못했기 때문에 디럭스판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운드 라이더 가샤트 버전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고! 네, 햄버거에 맞게 햄버거를 만든다고 나왔죠. 자, 다음 이번엔 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Z죠? 자, Z 말고 에그제이드로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레벨 2 슬롯에서 쓸 수 있는 건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레벨 3 슬롯에 꼽아보도록 할게요. 고! 좀만 기다려주세요. 안타깝게도 레벨 3 슬롯에 꼽았을 때는 대사가 나오질 않아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안 보여드린 게 있죠. 게임 오브 드라이버 연체로 가샤트를 꼽으면 또 다른 대사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Go! 그리고 이제 닫으면 네, 다시 원래대로 돌리면서 레벨 1으로 돌아오는 음이 나오고 에무가 게무데우스, 너의 운명은 내가 바꾼다!
네, 라고 소리쳤죠? 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레벨 2로 했다가 레벨 1으로 돌아와서 게임데스를 썰트기 전에 하는 대사죠. 이야, 씨, 아주 그냥 팬서비스가 끝내주네요. 자, 이제 게이머 드라이브에서 할 거는 다 했어요. 이제 뭘 해야 하냐? 바로 필살기 슬롯 홀더입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대사가 있다고 해요. Go! 쪼로쪼로. 오, 말 겁나 많네. 뭐라 그랬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뽑으면 피니쉬는 당연히 필살기지 이러고 하고, 그리고 히메아자가 나온 뒤에 게임 클리어 음이 나오고, 아싸 게임 클리어 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 맨 앞에 피니쉬는 당연히 필살기지 라는 거 말고도 한 가지 말이 더 있대요. 한번 더 들어볼게요. 네, 뒤에는 똑같고 앞에는 피니쉬로 끝내는 건 나다! 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필살기 슬롯 홀드에서 들을 수 있는 건 모두 끝입니다. 네, 변신 대사도 다 들었고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안 해본 게 있죠. 과연 여기서만 나올지 아니면 또 따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다른 거에서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기본 무기죠. 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o! 오, 여기서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필살기 꼽았을 때 나오는 음성이 나와요. 하지만 이걸 꼽은 관계로 대사는 똑같은데 필살기 음이 달라졌어요. 자, 그럼 이번엔 예, 꼽아보도록 할게요. 물론 레벨3 때는 대사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일반 마이티 액션 X와 같을 거예요. 다만 변신음이 약간 다르죠. 그리고 이 가샤콘 버그바이저는 한국판 가샤콘 버그바이저입니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o! 뭐야? 대사가 나오네? 뭐지? 아까 왜 안 나왔지? 네, 역시 게이머 드라이브였을 때는 대사가 안 나옵니다. 버글 드라이버에 꼽았을 때만 대사가 나오나 봐요. 오호. 자, 그럼 이번엔 버글 드라이버 스파이 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Go! 네, 역시 여기서도 No Continue 클리어 해주지 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 드디어 대망의 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가샤콘 키 슬래셔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가샤트를 두 개 꼽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와 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가자. 네, 꼽으면 피니쉬는 당연히 필살기지 하고 필살기 음이 나온 뒤에 또 마지막에 아싸 게임 클리어가 또 나왔어요. 이 말은 계속 나오나봐요. 좋은데? 아주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디럭스 가면라이더 에그제이드 메모리얼 피니쉬 가샤트 세트에 나오는 가샤트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와 이거 가샤트 하나에 진짜 대사를 엄청 담았네요. 아우 진짜 이거 좋기도 하면서 지금 되게 엄청난데? 가격이 잠깐만 비싸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이게 그 반다이 프리미엄에서 받을 때가 6,000엔대였거든요. 근데 솔직히 한 8,000엔대도 괜찮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섯 개나 들어있으니까요. 뭐 어쨌든 뭐 그 정도로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살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뭐 가면라이더 에그제이드 좋아한다 싶으시면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일반 마이티 액션 X 가샤트와 달리 안에 대사도 들어있고 변신할 때 나는 효과음도 있고요. 그러니까 효과음이 들어가 있다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도 이거 나름대로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분들은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모든 걸로 변신을 한 번씩 한 뒤에 끝을 내도록 할게요. 환자는 운명이와 올해가 타이르 마이티 액션 X 배심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신 분들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AMYPO 애니포였습니다. 나중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